Thank you.
전화를 마치자 선생님은 주성민의 집으로 찾아갑니다. 아름다운 교통강 기석에 자리 잡은 주성민의 집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주성아, 무슨 일 없었습니다. 주성이가 좀 이렇습니다. 이렇습니다. 주성아, 선생님 오셨다. 주성이가 잘 끝났나요? 방 안에 들어서니 주성이와 함께 방금 치료를 끝낸 듯한 의사 선생의 모습도 보입니다. 오늘 첫 수업에 못 참가해서 몹시도 서운해했다는 주성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선생님 앞에서 머리를 숙입니다. 선생님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주성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국어 교과서를 펼쳐둡니다. 그러니 선생님은 주성이에게 첫 수업을 해주려 온 것이었습니다. 12:35.
Understand.